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오늘은 네팔 선교사로 한 30여 년 그렇게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저 이예신 선교사님이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제주도에 잠시 들어와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늘 연락이 돼서 준비하지 않은 그런 인터뷰를 갖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봉박사님. 예, 이 예. 프로그램은 지금 네팔에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성함이 이예신. 예. 그러면 그게 참좀 범상치 않은데 예신이란 뜻이 제가 이가기 때문에 이는 이제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예는 예수님의. 그 다음에 신은 신부. 그래서 이예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네팔에는 선교사로서 원래 간호대학을 졸업하셨죠? 예, 원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0살쯤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나이팅게일과 슈바이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였죠. 그러고 이제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저희 때는 참 배가 고픈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길이 그때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지.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게 됐고, 간호대학을 갔는데, 그래는 돈 벌래?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저를 이제, 제가 마지막 졸업반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미국이 아니고, 이제 선교지 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7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도착한 게 그러면 나이로 보면은 20대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살았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저한테 주실 걸싹 주셨어요. 하나도 안 주신 거가 없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3개 국적을 가지고 4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4개 국적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국적이 한국, 있지요. 그다음에 제가 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 그다음에 네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 국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더 중요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국적 갖고 하늘나라의 국적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시구나.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근데 제가 여기서 뭐 내가 이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미국 국적은 네팔에서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팔에서는 이제 네팔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네팔 국적을 주셔서 제가 네팔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천국 국적은 따놓은 거고요. 따놓은 거고,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듣고, 네팔 땅에 처음에 딱 간호사로서 이제 발을 디딘 게 80년대 85년 1월이었어요. 88, 아주 이제 추울 때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집에서는 여자가 무슨 신학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몰래, 아버지 몰래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선교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학교 졸업반 때 학교에서 네팔에 마취하는 그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가지 않을래? 가서 첫번 텀이 3년이니까 그 3년 동안 하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거고 또 준비해 왔던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85년 1월. 85년 1월이요. 아주 추울 때네요. 예. 그런데 참 때문에. 지금 그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그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그 스크랜턴 여사가 이제 한국에 와가서 감리교단 파송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여자 전문병원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진료할 수 없으니까 그 미국의 감리교단에 계속해서 변지를 보내두고만요. 여자 의사를 좀 보내달라고. 예. 그게 효시가 되고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라는 이렇게 됐는데 그 생각이 그렇죠. 떠오르네요. 예. 아이고, 그때 또 이제 할렐루야. 파송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도착하자마자 또 병이 걸려가지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예, 근데 계속 그렇죠. 그 젊은 20대 그런 의료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의료 시설의 기반이라는 것이 다 그분들이 뿌린 씨앗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먼저 딱 떠오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근데 80 이제 제가 참 하나님은 철드실 수가 없으신 거가, 제가 이제 그 정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을 못하는 4학년, 5학년 때까지 말을 더듬어서 책을 못 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믿기지 않는데 지금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뭐 거의 다 이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더 저기한 것은 이제 졸업을 하고 면접을 갔어요. 제가 하도 말을 못하니까 병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떨어졌어요. 소통을 해야 그래서,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취를 하게 됐습니다. 말안 하고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이제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할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취는 또 2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내가 선교사로 어떻게 갈수 있을까? 저한테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의문이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에 마취 의료 선교사로 부르신 딱 거예요. 준비를 그러니까 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저는 어떤 때는 소름이 끼쳐요, 저 자신이어도. 왜냐면, 그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또 말을 못했나. 그때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랬는데, 떨어지고 마취를 했고, 네팔에서는 마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네팔 전국에 18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19번째로 마취 간호사로 가게 된 거죠. 참그 섭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85년도에 그 공항이 카투만두에 있죠. 그렇죠. 대개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온 주변에 이제 히말라야 산으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내려갈 때온 천지가 다 흰산이었을 거고 그때 내려갈 때 장면을 소설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짧게 한번 묘사해 보죠.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가 아니, 이제 나이로 몇 살이었습니까? 그 그때가 당시에. 이제 만 30이었어요. 30세. 예. 30세 아가씨가 이제 혼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가는 게, 그때는 그리고 여권이 안 나와서 초청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혼자 이제 가는 거가 두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도 전혀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팔에 이제 들어가면서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고 보라고, 그래서 이제 산을 보면서 와, 되게 크다. 이제 그러면서 그 눈산을 보고 이제 네팔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만 해도 공항이 어떤 큰그 아주 잘 사는 미국의 잘 사는 집에 정원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작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비행기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개. 이제 그때는 TG 항공이 들어왔고, 이제 인도 항공이 들어왔고, 뭐 하여튼 들어오는 비행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은 새카맣고요. 새카맣진 않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왜소하다.
예, 조금 외소하고 왜소하죠. 작고,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뭘 하는데, 아, 나 별나라에 왔구나. 나가 되게 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그리고 이제 짐은 이제 공항에서 다 들어다가 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저기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들어다가 이제 갖게 했고, 예. 근데 이제 선교부에서, 그 외국 선교부에서 저를 마중을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네팔에 들어갔죠. 네팔 안에 카트만두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와, 진짜로, 제가 54년에 태어나가지고, 6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70년대를 살고 80년대를 이제 80년대 중반에 나오면서 느꼈던 거가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예. 그거가 이제 그 타멜이라는 곳은 그때는 제 눈에는 정말 그 한국의 이태원 같은 곳이었는데요. 정말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은 집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설탕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검전 보자기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설탕을 좀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검정 보자기가 아니고 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그냥 오픈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 파리가 놓아지니까 그냥 놓아두고 이제 제가 와서 설탕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를 쫓아내고 주는데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삶이었구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파리도 안 죽여요. 안 죽이는 이유가 윤회 사상을 믿고 그리고 3억 3천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그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된 파리일 수도 파리를 있어요. 들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이 사람들의 그 이렇게 깨끗함이라든가 우리는 깨끗하면 막 비누로 몸을 박박 씻고 때타월로 밀고 그리고 몇 시간씩 앉아서 불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 성결의 의미가 그냥 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뿌려주는 뿌려 거예요. 예. 그리고 뿌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물을 이제 이렇게 세수는 우리는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손으로 왼손으로 물통을 들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세수를 해요. 왜냐면 아니다. 오른손으로 물통을 들고 왼손으로만 세수를 해요. 왼손으로.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수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도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오른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 문화로 제가 그때 이제 와, 정말 미개한 나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정말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한 가지는 그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도 이제 카트만두는 괜찮았었는데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아예. 예, 아예 한 이제 그래서 그냥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학생이 1,000명 정도 되면 화장실은 두 개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한컵 가지고 와서 그걸로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가 이제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2층, 3층, 4층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주변이 다 이제 그냥 정말 지뢰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급할 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절대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오면은 이제 부정 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85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85년. 이제 그때 예, 그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그 집에는 이제 부인이 내신 집이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그 크사트리아 계급이었고.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배우게 하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네팔의 가정을 배우게 하셨고, 남편은 그러니까 주인이었고, 그 외에 내 여자들은 종이었고. 종이었구나, 슬레이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남편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큰 부인은 이제 이미 찬밥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이제 다른 데다 내서 이제 땅좀 주고 이제 자기 자식들하고 이제 밥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막내 부인하고 이제 큰 부인하고 데리고 사는데, 아, 참. 참 이런 삶이 있구나.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예수를 전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를 그때 이제 제가 네팔 말을 배우고 3개월뿐이 안 됐을 때쯤에 정말 말을 잘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믿고 한 1년 후쯤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고 싶은데 네가 아는 것처럼 내가 부인이 넷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그때 해결을 못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그때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이제 자기는 네 명의 부인을 떼어낼 수가 없대요. 떼어낼 같이 수가 살아야 없지. 된대.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답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좀 안타깝고,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네팔에 처음에 가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궁금함이 지금도 이제 한 100년 전 정도의 구한말이라든지 그때의 예. 조선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남긴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온 거리가 그 똥으로 차고 넘쳐 오물을로 차고 저도 넘쳐가지고 그 내가 그분들 기록을 읽으면서 야, 그 그 말문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 그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카트만두 상황이래냐. 지금 예. 그리고 80년에. 이제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앉아서 오줌을 싸고 여자들은 서서 오줌을 싸고 남자들은 앉아서 오줌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는 남자들이 자기 집 화장실이 없으면 길가에 앉아서 이제 저쪽에 이제 눈이 안 보여야 되니까 길 반대쪽으로 이제 앉아서 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들, 맨 처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아기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또 햇볕이 강해서 다행히도 말라주면 이제 또 이제 뭐 개가 없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주 그 85년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카트만두에 모든 집이 다 화장실이 두 개, 세 개쯤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화장실이 카트만두 시내 자체에도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지금도 사실은 상하수도 시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가 하루에 어떤 때는 16시간씩 안 들어왔었어요. 전기가 예. 그리고 이제 물은 하루에 10분 나오면 많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한 달도 물이 전혀 안 나오는 날도 그럼 있고, 식수를 어떻게 그래서 구합니까? 물은 다 사서 먹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물은 다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트럭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갖다 줘요. 근데 이제 그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 또랑에서 떠다주는 이제 또랑물. 그러니까 이제 저개발국가들이 그 어린이들 사망률이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정말 안 좋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카트만두가 그래도 거의 많이 가스로 바뀌는데 진짜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를 뗐어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 다 갖다 하고 뗐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가스로 이제 바꾸어져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같은 데에서는
나무로 떼는 사람은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스 대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가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카트만두는 네팔은 더 이상 물건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몇 개월, 7개월 동안을 저희가 가스 뭐 하여튼 복잡했었어요. 예. 그럼 현재는 선교사님 시각에서 보면은 가끔 이 네팔하고 인도 사이에 관계 어떻습니까? 두 나라 사이 관계가. 네팔하고 인도는 네팔을 생각하기를 작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네팔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인도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그 에베레스트가 인도라, 인도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힌두교를 봐도 힌두교의 그 골수들이 네팔 산에 와서 들어와서 더 골수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힌두의 그 모습들이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그래서 인도하고 네팔은 문화와 생활 습관과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아요. 커리 먹고 그다음에 사리 뭐 남자 비슷한 옷 입고 말도 거의 비슷해요. 저만 해도 인도 말을 조금 알아듣거든요. 예. 그리고 뭐 생각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해요. 그 상상되네. 어떻게 대할지. 예. 예. 근데 네팔 사람들은 참한 가지는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착해요. 외국의 많은 소용돌이 속에 한 번도 앞자리. 이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아시아에서 그 식민지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나라가 많지 않은데 일본과 태국과 네팔이거든요. 그 네팔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또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무지 잘해요. 외국 사람들한테 무지 잘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다 무지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착하고 순수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식민 지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피해의식이라든지 자격지심 같은 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엿겠네요. 그런 게 없고요. 그런 게 없다. 거의 없고요. 이제 있다면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것은 내 업이고 내 업이다 보니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내가 아주 낮은 계층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힌두에 따라서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걸로 태어날까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숙명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뀌는 거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정말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요즘은 이제 거의 10,000명 가까운 네팔 사람들을 데려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4년간, 몇 년간, 5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네팔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정말 멋지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숙명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부모나 아니면 우리 삼촌이나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자기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그만 사업체라도 만들어서 이제 참잘 사시는 것을 볼 때, 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보시죠. 지금 이제 대개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부탄 왕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네팔하고 부탄이 또 접경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요, 또 네팔하고 부탄하고는 접경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아, 돼요. 인도를 통해 그 가지고. 부탄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로 그 뭐야, 인도 안에 아주 쏙 들어가 있는 그러면 이제 나라예요. 네팔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구가 3천만, 어휴, 뭐, 크네요. 저기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제 3천만이 더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나온 것은 그보다 더 작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이제 원래 네팔은 다신교 국가죠. 힌두교. 예, 힌두교. 그게 이제 국교였죠. 그래서 국교였고. 모두가 다 힌두교를 믿어야 됐고, 이제 만일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1년 감옥.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한테는 3년 감옥, 세례를 주는 사람한테는 6년 감옥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1900년도에 그 법이 이제 유실무실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지금도 그 법이 존재를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잡아가고 또 비자 안 주고 비자가 무지까다롭고 그리고 비자 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관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체크하고 쫓아내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내국인 네팔인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못하겠네요. 네팔 사람들은 아주 자기 민족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가 우리 한국 민족처럼 아주 강해요. 내 민족 내가 복음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아니면 인도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산을 사람들이 사는 데가 5,000m까지 살거든요. 백두산 두개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네팔도 뭐 지금 그렇게 사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다고. 예. 왜냐하면 대단하네요. 이곳은 산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아주 아주 시골인 아주 산골 두메 산골도 점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든지 기독교가 많은 수가 나오지 않게끔 이제 계속 그 통계를 낼때뭐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거고 5년 전인가 네팔에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이제 도와준 걸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사람과 만일을 가지고 한 동네에 와가지고 한 대박씩 퍼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백가 그 마을의 백호다. 그럼 백가만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필요한 부식을 사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다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안 했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하셨는데 그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를 믿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도 이제 네팔 선교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네팔에는 되게 전도 활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하시니까, 예. 오토바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특별 헌금도 하고, 또 오, 할렐루야. 5년 전에 너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교회가 지진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또 그걸 이제 건축하는데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랬겠는데, 제가 미국 서양 선교사들이 구한말과 이렇게 20세기 초엽에 와서 활동한 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쓴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란 책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란 책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선교에 관심을 가게 된 것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쓰게 됐는가 하니까 제가 불안한 평화라는 한반도 정세가 너무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럴 책을 쓰고 그 책을 쓰다가 교과서에서 못 배운 거를 배운 거예요. 그게 그 책을 쓰면서 한국의 근대화 작업에서 개신교가 가장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맞습니다. 못 배운 거죠.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의로부터 시작해서 한글 교육 교육. 예. 문명화 뭐 그다음에 그이서 악령으로부터 사람들의 해방 사고방식.
모든 게다 그런 바뀐 연상도 거예요.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집필 활동을 편게 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란 책인데, 이 책의 부제목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이란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춘천이든 어디든 간에 그 처음에 교회 예배당을 마련할 때그 성도 가운데 땅을 가지신 분이 땅을 그이 희사하면은 참 미국의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헌금을 보내죠. 그게 교회 역사들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원주, 춘천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그래서 초기에 한국의 교회가 뭐 물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게 우리가 했던 그 그대로 그분들한테 또 우리가 이렇게 도와서 복음화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사실 선교사는 그냥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짜 오토바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길이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멀기 때문에 산길이기 때문에 또 자전거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한 대가 있으면 진짜 다 가거든요. 다가고 그거가 3,000m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도 이제 오토바이 한대 사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가 또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면 또이 사람들이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성경학교를 시작을 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36년 이제 막 36년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그 인간 누가 했다고 할수 없게끔 그 지진을 통해서도 하시고, 민주화를 통해서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할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산악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종족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어가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가 한 100개 정도 돼요. 종족은 그보다 더 많지만,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그러면 어떤 마을에 가면 이제 제가 가서 네팔말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 그 마을에 이제 저기로 세워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통역을 해야 100여 개 정도의 그런 소수민족, 돼요. 소수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 그러면, 사람들 사회에는, 이 사람들 구조 속에는 또 이제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뗄 수가 없어요. 힌두는 그 많은 신을 섬겨야 되고 카스트 제도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나는 브라만으로 성녀 계급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계속 그 다른 카스트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승려, 아주 퓨어한 승려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승려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사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이사. 바이사에는 아주 많은 종족들이 있죠. 뭐 상업, 농업, 뭐 별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터치블. 이제 이 수드라. 이 사람들은 이제 청소하는 사람, 이제 백정, 옷 만드는 사람, 뭐그 똑같아요.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서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서양에도 뭐 테일러, 뭐 스미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이 일단 전해지면 그거를 깨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하셔서 신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사람이 가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땅을 또 헌납을 하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 이제 헌금은 이쪽에서 모아보겠다고 하고 이제 헌금을 해서 교회를 딱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헌납한 사람이 그 제2의 계급이에요. 낮은 계급은 다못 온다. 그래서 좋다, 네가 나가라. 이제 갖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계급들은 다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저한테 들려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돈을 줄 수밖에 없어서 해결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그 신분 제도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많이 바뀌어서, 이제 카츠만두에서는 뭐, 그 신분 제도에 대해서 거의 이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네팔에서 계속 이슈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능하면 타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뭐, 모든 그, 오피스를 사무실 그, 잡고 있는 사람들의 80%를 보면 다 높은 계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계급은 와서 이제 그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 4명 부인 데리고 사는 집에 갔을 때는, 이렇게 높은 계급이 오면 낮은 계급은 저길 밑으로 내려서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음식을 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주면 나는 이렇게 손을 밑에다 대고,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뭐 이름이 그냥 개한테 말하는 것처럼, 야, 멋이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카츠만두에서는 그랬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고요. 어느 시골에서 그 높은 계급의, 낮은 계급의 남자가 높은 계급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네 명의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을의 남자들이 그네 명의 낮은 계급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꾸 이제 최근 일이에요. 굉장히 최근, 크게 이슈가 됐던,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예신 선교사님, 지금 이제 그, 결국은 힌두교의 굉장히 강한 그런 영향력 하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네팔을 다룬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예, 돌멩이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예, 물에도 신이 맞습니다. 있고 우리는 예. 이제 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잘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 하고 대를 잡고 그런 이제 예. 분위기를 이제 저는 잘 알죠. 그다음에 또 항해를 하다가 사람들이 죽으면은 또 절기마다 큰 그런 이 성녀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바닷가에서 큰 그런 잔치 겸 이렇게 위령제 같은 걸 지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아이지맨 라디오에 2018년도에 이예신 선교사님이 출연하셔가지고 간증하는 걸쭉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예, 그 듣는데 말씀을 참 잘하시대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거, 번제라든지 이런 피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구약하고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지금도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지금도 그것을 이제 10월 달, 지금이에요. 이제 지났어요. 더사히라는 그 축제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뭐 추수절, 추수감사절, 그걸 이런 원으로 그런 뭐라고 한다고요? 더, 더사인, 더 사인. 더사인. 예, 더 예. 사인. 이게 이제 축제가 사실은 열흘이에요. 예. 네, 이제 3일 동안에는 이제 집에서 그 자기 집에서 염소를 잡든가 아니면 염소가 안 되면 이제 닭을 잡든가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를 이제 차가 있으면 차 엔진에다도 뿌리고 바퀴에다가도 뿌리고 집을 다 돌아가면서 뿌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신전이 있어요. 그런 신전이 많진 않은데 도시에 하나씩 그런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은 이제 그 죽음의 신을 예배하는 그런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깔리 신전인데 이제 이 깔리 신전에 이제 자기가
우리가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제사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망사항을 아뢰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가 좋은 직장을 가졌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는 건데, 지금도 똑같이 드려요. 그 깔리 여신한테 드리는데, 그 이제 염소를 가져오든가 소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이제 꽃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이제 곡식이나 뭐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제 그 목을 따서 이제 그 깔리신의 형상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뿌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깔리신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감사하고 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춰요. 근데 그 깔리신전은 피가 진짜 난자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은 성스럽기 때문에, 원래가 힌두교 신전은 성스럽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팔 사람들도 신발을 벗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낭자한 그곳에 계속 물러 씻고 그러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어떤 날은 뭐 줄을 500m, 1000m 이렇게 서야 되는, 그렇게 이제 염소나 닭을 끌고 와서 이제 그걸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 깔리 신전 그 모습이 지금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신전 모습에 거의 유사한 행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피제사를 그렇지 지내다.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구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살던 그 근경에서 나온 그거가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때 온 것들을 이제 이자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여기에 온 게가 아마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을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마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김새가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신심도 많이 비슷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를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모양은 변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누구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사해 주세요, 그런 것은 의미가 전혀 없고,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신전의 모습이, 저는 구약의 신전의 모습도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번제도 드리고 드리고, 거기에는 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뭐쌀 나부랭이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절대 깨끗하지 않았을 거라고 야, 엄청 지저분하고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렇게 피가 낭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끄지 지저분해요. 네팔의 지금도. 지금 모습이, 예, 끄지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오시면 거기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 모습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모습 더 이상은 아니었을 거지 않냐,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지맨 레이디오의 그 김정한 선교사님도 참 오지를 많이 다니신 분인데 그날 이해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시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그 너무나 역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피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테니 그게 예. 뭐 상상이 안 되죠. 그 역해.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목을 따주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깔리 신전의 제사장의 아들. 예, 그 처음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서 죽은 제사장.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이제 저쪽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을 이제 털을 뜯어서 다 벗겨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시장에 나갈 것은 나가고 자기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너희가 그 우상한테 드린 예물은 먹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그때도 많은 신들한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 온 주위는 이제 피 자국으로 완전히 낭자하죠. 낭자. 왜냐하면 목을 딴그 염소를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그게 한 10m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흔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 정말 안 해줘, 안 와주셨으면, 어땠을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아이지맨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이제 간증하실 때,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뭐 금세 딱 이렇게 와닿거든요. 훈련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혈이라는 의미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늘 또이 방송 들으시는 가운데서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신 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맙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그 예. 피는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피로 나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죽어야 됐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순염소도 물론 드렸지만 거의 다 이제 양으로 드렸는데, 네팔에서는 다 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주셨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똑같이 지금도 그 계속해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자기가 화목제가 되셨고, 자기가 예속죄제가 되셨고, 자기가 속건제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것은 이제 언제 가능하냐? 내가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예, 내가 그렇게 딱.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뭐 예수님이 별걸 다 해놓으셨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지 아멘. 않습니까? 진짜 자유로움을.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이제 집 안에다가도 그 수도 없는 부적들을 붙여놔서요. 수도 없는 부적들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보통 때도 닭을 잡으면 거기다가 갖다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무속인들의 집에 가면은 이것저것 그냥 뭐 색깔이 많고 구질구질해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팔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면은 정말 구질구질해요. 정말 구질구질해요.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까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물이 별로 없어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한번 사면은 거의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그리고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청바지 같은 것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갖다가 빨아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결 의식이라는 것도 이제 그냥 물을 뿌림으로써 이제 성결하게. 처녀가 다른 집에 가서 몇 개월을 살고 왔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딸을 데려다가 신전에 데리고 가서 몇번 이렇게 일곱 번인가 몇 번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물 뿌리고 이제 새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와, 정말 좋다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일종의 제사함을 얻은 거네요. 죄사함을 이미 브라만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쩌면 브라만이 이제 소의 축제의 날이 있어요. 그 소의 축제의 날은 이제 그 소를 만들어가지고 1년 안에 죽으신 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제 계속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가,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소를 섬기고, 그래서 소를, 그것도 암소. 그리고 암소는 젖을 주기 때문에 엄마고, 그래서, 뭐, 절대 지금도 소 먹으면,
한 십몇 년 전에 보사부 장관이 우리도 소 먹자 갖고 그 다음 날로 그 양반이 그 보사부의 장관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그건 상당히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뭐 네팔에 뭐 햄버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이제 막 맥도날드 있다든가 이런 게 아직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도 그 힌두에 이렇게 깡매여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자기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곳에서 참 잘하고 있는 거가 외국에 나가면 사고방식이 변하거든요. 한국 가서 한국에서 복음을 받고 이제 들어와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또 와서 그 땅에서 한국에서 배운 걸그 모습 그대로 살아주니까 잘 살고 깨끗하고 정말 좋아요. 참그좀 물도 좀 드시고 예 조금 목도 마르실 텐데 물도 좀 드시고 지금 이제 우리 이해신 네팔의 이제 선교사님 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딱 이렇게 잡히는 부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딘가 그 사람들이 다 매여 있는 것 같다 매여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 참 가슴이 와닿는데 구한 말에 그런 이 선교사들 기록을 보면은 그 조선인들이 그 뭔가 이렇게 그게 뭐 악령이라고 볼수 있고 전통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매여 가지고 엄청 발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연인들이 그런 정동교회 같은 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나라가 금하니까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하니까 그 스크랜턴 여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좀 이렇게 좀갓이 살짝 살짝 예배당에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해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만은 일주일에 그렇게 고단한 시간을 그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평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기록들을 예,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예. 그래서 이제 네팔도 보면은요, 한번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절대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들이 일단은 집안 청소부터 하고, 너는 어디가 달러가 미국에서 계속 오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가 저는 이제 제가 좀또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용서하세요.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해졌고요. 또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헌금을 하고요. 또 이제 자기가 십일조가 네팔 사람들 십일조를 참 잘해요. 그 받는 돈이 뭐 10만 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만원 십일조를 하는 거죠. 크네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십일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분명히 그 구멍난 주머니를 막으시죠. 황충을 금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힌두들이 보기에는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더니 되게 잘 사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쟁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돈을 받는다. 달러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변화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요. 집안에 있는 신상들, 부적들 다다 없어져버렸어. 떼어다가 다 떼어다가 저기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어떻게든지 남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변하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또 그렇게 하면서 잘 살고,
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없을 순 없어요. 어디나 뭐 그렇게 해서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또 외국인이 도와주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이 외부적인 그런 변화, 관찰할 수 있는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 가운데 참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의 작은 그런 종류의 그런 뭐 동물의 형상을 만든 거라든지 그런 잡다한 것을 대부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걸다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네팔에 계신 분들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거나 네팔인들이 경험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남자가 됐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7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마취사로. 그런데 이제, 절대로 예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잡아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가면 경찰이 무슨 책이야? 어느 성경책이다? 그럼 너 잡아가는 거 알지?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실 안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완전히 다 눈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환자 가서 이제 회진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 이제 오면 이제 환자를 맞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누구나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는 침대에, 이제 수술 침대에 누워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마취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또참 희한하게 제가 그렇게 잘 우는 여자가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순간에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6개월 배우고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러는데 그제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은 눈을 감았는데 뭐가 떨어지니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은 잘 못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회진을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를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눈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어떠시냐고, 그때 기도해드렸는데 그때 평안하셨냐고. 그러면 이제 또 손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성경을 한 권을 주어서 이제 퇴원할 때 이제 그렇게 돌려보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는 아들이나 딸들은 이제 거의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을 이제 저희 집을 찾아서 와서 이제 같이 합숙을 하고, 이렇게 합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교사는, 이 선교사는 한 집에서 남녀를 혼숙시키고 또 화장실에서 세례를 주고 하여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잡지에 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게, 제가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울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눈물 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남아서 있는 자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젊은 애들은 집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없어요. 그거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걱정스러웠거든요. 말을 너무 못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할수 있을까? 근데 저를 마취사로 만드시고, 또 네팔, 그때가 이제 가장 그 네팔에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기독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잡아들이는 시간이었어요. 1990년도까지는 다 예수쟁이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됐어요. 그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수술실에서 마스크를 쓴 여자로 이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울지 않는 여자를 울게 초기에는 하시고. 그 이제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수술실에서 전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겠네요. 예, 문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제 빨리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꾸무적거리니까 이제 제가 마취할 때가 되면은 이제 뭐그 수술 기구들이 이제 대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막 두드려 쌓고 막 하여튼 그리고 또어그 병원에 그 병원에 가면은 다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다 예수쟁이 되어 갖고 나오니까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참 어떻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눈물 나게 하신 것도 그분이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네, 마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언더우드 열어주시고.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오셔가지고 초창기에 아주 역사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그 역병 혼혈자가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조선 조정이 방을 붙이더구먼요. 예, 그냥 정세가 있는 사람들은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진료소를 찾아가라. 근데 그때 그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몇분안 계셨는데. 밤낮을 새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왜그 사람들이 박해정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박해정신. 그러니까 장 안에 감동이 물결쳐가지고 어떻게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진료를 해주겠냐. 그게 아마 동아일보든 이렇게 사설에 나길 한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개신교가 확장돼가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더구먼. 아마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그 이해신 선교사님이 이제 이 전도 활동을 펼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제 사실은 수술은 하루에 20개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마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병원에 3명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밤낮을 커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특히 제가 갔을 때는 네팔에 그 예방주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예방주사를 안 맞고 오기 때문에 아기들이 디프테리아, 특히 아기들의 디프테리아는 이 목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게 하면 살기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 밤에 한 시고 두 시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13살에서부터 결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못 먹고 살으니까 이제 먹여주기만 하면 이제 그때는 데려갔어요. 그래서 부인을 38명까지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 시집 갔다 그래도 얼마나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아기들은 미숙하죠. 미숙하겠네. 미숙아가 나면은 이제 아기가 적당히 커야 그게 자궁으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안 들어가면 이제 지 맘대로 손 하나 나와요. 그러면 아기는 당연히 죽고 그러면 이런 때는 초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병원 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해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환자를 일단은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 되니까 회진을 갔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오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 드릴까요? 그러면 성경 주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 한권 들려서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분이 네팔을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환자를 뭐 개인적으로 돕는 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고 제가 병원에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런 일이었고요. 그러면 7, 근데 8년 정도 하시고 또 나오셨지 않습니까?
나오셔서는 또 어떤 분,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려면 새벽 2시에 세례를 줘야 됐어요. 금예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다 잡혀가고 도망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이거가 참 쉽지 않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가 병원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제 20명쯤의 젊은이들이 모아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정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정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어그 한국 선교사님의 그 도움을 받으신 그래서 신학을 마치신 전도사님이 이제 저하고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훨씬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신학 성경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학생이 성경학교가 한 25명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90년도에, 제가 한국에 아파서 잠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쓰러졌었어요. 물도 못 먹지, 또 물에 저기가 있지. 그래서 그 신석이었는데, 그게 이제 신석이 이제 이렇게 신장을 막으면서 신우 신장염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네팔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신장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신장을 아직도 나이는 젊은데 드러내면 안 되니까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바로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선교사는 남녀를 20명을 집에다 혼숙을 하고 화장실에서 세례를 줬고 또뭐 이제 뭐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런다는 이제 소리가 이제 한국으로 또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저한테 또 뭐냐 이제 뭐냐 저를 이제 알기 때문에 묻진 않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무지 많이 힘들었죠. 힘들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7년째, 네팔 선교 접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자꾸 소음을 만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저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선교는 접어야 되겠다.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3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제 7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92년 1월 달에 제가 한국을 나왔습니다. 목이 좀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목을 검사를 하니까 목에가 이제 혹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전주예수병원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주예수병원에서 안 돼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더니 그거 보통 그냥 혹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악성으로 변한 악성으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수술이 이제 뭐 그냥 이제 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 세상에. 거예요. 갖고 이제 그 머리를 전문으로 하신 경북의대 그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주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너무 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 중병이니까. 너가 중병이. 6개월 살지, 1년 살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하나님 나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네팔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고,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죽어도 네팔에 가서 죽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을 마치고 한달 후에 이제, 네팔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는 그러면 사임하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전도사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됐어요. 이런 말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좀 끊어서 보내십시오. 좀 압축해 가지고 그거 아시죠? 물어볼 게더 많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가능하면 빼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겨지기가 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압축해가 하시고, 예, 압축해 가지고 예, 너무 마음이 자우지간 여차 아프니까. 여차 2차 2차 해가지고 예.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한국 총회까지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네팔에 다시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6개월이나 1년 살다 죽으면 내가 그게 사람 하나를 중요하니까. 키워놓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보내고 저는 이제 신학생들 25명하고 이제 함께 이제 집을 얻어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이제 7년 정도 이제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정말 펑튀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뻥튀기를 1990년도에 하던가요? 제가 예? 어떤 뻥튀기를 하던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제가 1990년도에 신장 때문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여자 모임에서 저가 좀 와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말을 했는데 뭐가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겨서 교회가 되든지 뭐가 되어야 쫓겨나지 않는데 계속 쫓겨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땅을 살수 있게 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 권사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땅살 것을 150평 땅살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땅을 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은 아직 안 지어졌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집저집 이제 예수쟁이라고 너무 이제 찬양하고 그러면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은 미국에 한달 있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신학생들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총회에서 끊어지니까 모든 후원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어차피 이제 1년 살 거니까 많이 살아야 그때까지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시래기도 주워 다 먹고 이제 밥이 없는 날은 이제 금식하고 뭐 금식하셨나? 하여튼 밥이 이것저것 없는 이제 날은. 뭐 예, 이것저것 그리고 이제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밥만 있으면 소금으로 이제 간해서 먹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렇게 뭐 너무 많이 저희가 금식을 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좌우지간 그 밑에 우리가 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남의 집 쓰레기 주워다 먹고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은 10월달이 되면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그 거리에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돈을 놓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가서 다 주워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뭘사 먹고 이 네팔 사람들은 절대 그거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 갖다가 이제 부자들은 뭐 1,000원도 놓고 그래요. 한국 돈으로. 그보다 많이는 안 놓지만.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2년 정도를 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나만 볼 거냐? 근데 저는 하나님만 보고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으니까 왜냐면 1년 정도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1년 정도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밥을 먹어도 소금하고 먹어도 또 아니면 시래기를 주워다가 그것을 삶아서 뭐 반찬을 만들어 먹어도 그렇게 이제 해서 먹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완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4층을 지어가지고 이제 4층. 예. 그게 한 이제 80평이니까 4층이면 320평 건물을 지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저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어떠한 2년쯤 후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보고는 이제 사는 게 기가 차니까 이제 입고 가시는 옷한 벌만 딱 와이셔츠 하나하고 양복 뭐 팬티 양발 다 벗어놓고 가셨어요. 이제 하여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건물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인가를 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7년 후에 박사 학위를 받아서 네팔에 돌아왔는데, 되게 그게 제 자아였거든요. 그래도 멋져야, 주의 일을 하는데도 멋져야 이제 되니까 그랬는데, 너 이제 솔직 아빠네. 돌연변이로 이제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이제 너무도 어린 나이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니까 일단은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고, 또한 번도 네팔에서 나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외국에 진짜요? 가서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더 많은 그런 오면서 이제 네팔 사람이 아닌 이제 미국 사람을 만들어져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는데도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니까 이제 계속해서 땅을 주위에 땅을 사게 하시고, 또 건물을 또 하나를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늘리셨어요, 그걸. 이제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가 늦어가지고 아기를 못 가졌죠. 남편이 딱 박사 학위를 마치고 오면서, 아, 이제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일본 여자를. 저는, 아, 그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자 교육을 좀 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시켰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여자가 아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여자는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임신을 했었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지금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 이제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학생하고 이제 또 저기가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기를 만든 줄을. 왜냐면 이제 뭐 교회 짓는다고 신학생들이 나가면 1년에 이제 10명이 나가면 이제 거의 다 가서 우리가 결혼하고 일찍 결혼을 하죠, 그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교인들이 30명 이상이 되면은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할 거다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면 외부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했거든요. 정신이 없었겠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예,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또 신학교 살림해야 되고 또 그런다고서 어디서 돈이 이렇게 정규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얼마나 사람한테. 배출했습니까? 지금까지 총 학생 수가. 지금은 이제 5명, 1회 졸업생이 5명이었어요. 정규로 이제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10명, 20명.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많지요. 그게 세 예. 보니까 한몇명 정도 나갔던가요? 그 교육 기관을 통해 그게 가지고. 이제 1989년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1989년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인도로 저기를 보냈어요. 인도로 신학을 보내고 인도에서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팔에 있고, 그때부터 생각을 한다면, 한 번도 죄송합니다.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그 사람들이 한 10명쯤 될 거고, 그다음에 일요 졸업생이 1995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95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25년. 뭐 일요 졸업생은 저기 5명이었지만 그 후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2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 죄송합니다. 250에서 한 500명 정도 되겠네요. 아, 최소. 예, 그 정도 500명, 한 예. 500명 가까이 되겠네요. 500명.
예. 그럼 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게 2년제하고 3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년제는 빨리 나가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저희 그 신학교가 네팔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또 방글라데시에서 또 티벳에서 예. 또 파키스탄에서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가르쳤고 또 이제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유, 그래도 그럼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책임지고. 이제 배이저 배출된 분들은 다 이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지금은 그 사역을 안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허락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제가 그 사역을 완전히 이제 넘기고 저는 이제 다른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초창기에 거기에 있었을 때는 정말, 왜냐하면 그게 다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먹고 자고, 저는 그 중에 방 하나 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내 자식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굉장히 많아요. 박사학위 받은 애들이 한국에서, 예. 미국에서. 뭐 이제 뭐 대단한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웃지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 네팔이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이제 체계가 잡혀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박사라고 해도 뭐 한두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하나 없고 저희 남편이 이제 완전히 돌연변이였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졸업생들이 지금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박사도 몇 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아주 교리가 잘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교리가 전혀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가 또 아기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알면서 나도 아기를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45살에 아기를 가지려고 또 예.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의사의 입을 통해서 아줌마는 팔자의 자식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일을 다 했거든요. 난자를 사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저는 사역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더 이제, 이제 저가 이제 집 비우는 것을 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죠. 네. 어떻든 그래서 간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네팔에는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이제 한 되게 비공식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3천만 지금 가운데서. 많은 곳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보통 3%로 봐요. 근데 이제 3%. 많게 보는 데는 10%도 있어요. 그럼 근데, 3,000에 10%면 300명이고 9%면 예. 27만 5%면 150이죠. 예. 150명 정도 돼. 예.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 굉장히 그 성공한 역사네요. 예, 선교 그렇죠. 역사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네팔이 정말 변해요. 시골도 가도 이제는 화장실 다 생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힌두교권은 참 이렇게 개종하기가 힘들잖아. 예. 그런 정말 네팔 분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예. 빨리 그리고 또, 예.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속해 있던 곳은 유나이티드 미션 투 네팔이라고 외국 선교사가 한 500명 정도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의사나 간호사나 교수나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사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처음에는 선교사 집에서 모이다가 이제 많아지면은 그들이 모이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생성됐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모델의 그 교회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특별하네. 10월 달쯤 되니 예, 경찰이 와서 다 잡아가고, 그리고 뭐, 모이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고, 복잡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 1990년도 전까지는. 근데 이제 90년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 해빙 모드가 좀 되면서 이제 훨씬 얼마 동안 자유스러웠는데 지금도 네팔이 자유스럽진 않아요. 지금도 잡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쫓아내고요. 비자 안 그러면 주고. 이제 이번에 이저 제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가장 주력하셨던 한 4, 5년 정도 가장 주력하셨던 그런 이제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안갈 수가 없는 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 이제 이또 다른 가정에서 이제 아기가 3명이 되고, 그 아기들을 위해서도 제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제가 데리고 있었었거든요. 제가 키웠거든요. 근데 그 엄마를 찾는 게 저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2명이 같이 살자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죠. 그게 가능한 거냐고, 2명이 살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도 무지 문제가 컸고요. 근데 일단은 첫째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이었고, 내가 결국은 네팔 그 기독교의 초창기의 역사가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되나는 것 때문에 무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참 그렇네요. 그래서, 나도 고민이 되네. 예. 그래서 이제 무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또 이쁜 양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집의 큰딸하고 저희 큰딸하고 같은 나이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많은 시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기를 못 가지게 되니까 제가 이제 난소암이 됐었어요. 또 난소암이. 그럼 예. 처음에는 또 이게 모감이었고요. 모감이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난소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그 주사를 맞고 제가 임신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다 풀어져서 나갈 건데 사실은 이건 내 욕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보다도 선교도 내가 크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내 이름도 나야 되고 잘난 체 해야 되고 이게 저한테 무지 강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의가 저보다 강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예. 그래서 누가 저보다 잘한다 그러면 왜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해야 되는가 막 그러면서 그게 열심히 제가 사는 사람들이 흉내를 가지는 특징이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의로 남편을 사실은 미국에 공부를 시키러 보냈죠. 진짜 돌연변이가 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제가 한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기를 가지겠다고 어떤 미국 분이 저의 교수로 오신 미국 분이 그냥 살아라. 근데 이제 아니라고 뭐 남편이 너무 그러니까 저도 꼭 아기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참. 이제 뭐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 주사약이 이제 다 이제 이 난소 자궁에 이제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궁에 이제 혹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것을 부작용이 발생했구나. 드러내야 되는데 혹이 많아서 밑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고 배를 열어서 드러내자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하기 전날에 되게 하나님께서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뭐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난소암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2기 말 3기 초. 근데 이게 굉장히 악성이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얘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지난번에는 지난번은 살아났는데.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갖고 이제 그때 이제 참 많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헌금을 이거 먹고 이제 살다가 잘 죽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셨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또 헌금이 모아지니까 저는 이제 제가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또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네팔에 갔죠. 그돈다 가지고. 그게 몇 그래서 이제 년이죠? 그게 이제 2005년이죠. 2005년. 제가 예. 저 예신 선교사님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경험을 그때까지 두번 하신 거잖아요. 암이라는 거를. 이제 암이라는 걸 만나보니까 딱 그런 그 시한부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뭐가 생각이 나던가요? 그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잘난 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게제 삶이었고, 아니, 6개월 그래서. 후에 당신 뭐 의사들이 당신 그렇게 한 6개월 후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그때도 그래서 그냥 이제 네팔에 가서 죽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난소암에서는 뭐 어차피 지난번에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 이번에 죽으면 이제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헌금을 모아주셔가지고 그 헌금으로 이제 가서 이제 기숙사가 지어진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기숙사가 이제 3층으로 지어져가지고 학교가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그 돈이 사실은 25,000불로 이제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산이 지금으로 얼마로 불어났는 거니? 300억? 어버브 300억이요. 300억. 예. 어바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펑튀기를 하셔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누가 뭐 제가 총회에서 잘렸으니 뭐 어디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한번 방문하신 분들, 또 와서 보고, 또 누구한테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뭐, 이 선교사가 저렇게 하고 있네? 갖고 이제 헌금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그것은 제가 한건 아닌데, 거기에 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나가 아니면 안 되잖아. 그래도, 네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 또 잘난 체를 하면서 살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도에 네팔에 돌아갔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또 오른쪽 배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또 나왔어요. 배가 계속 붓고. 그랬더니 담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담관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담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잘라내 보니까 사실 암이라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담관을 다 담관과 그다음에 이제 쓸개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그렇게 그게 이제 2006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어요. 나는 이제 속이 빈 여자다. 쓸개 빠진 여자고, 이제 다, 밑에도 다 드러냈으니까 속빈 여자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로운 여자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그렇게 살겠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도 철저하게도 아니었던 게, 이제 이번에 또 깨닫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제가 갈라졌고 그곳에서 이제 2010년에 갈라졌고 그리고 그곳은 이제 그분이 하시게끔 아, 다 하고 남겨두고 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냥 정말 성경 한권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네요. 성경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옷몇 가지 하고 이제 있으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보내주어서 이제 그게 이제 받은 게 됐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자기가 다 가지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변호사를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뺏어버리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송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하겠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첫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가 이미 너네 남편이 다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네 케이스를 맡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판 붙었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선교를 했고, 잘난 체도 잘했고, 그리고 어디 선교부에서 불러주면 또 가서 또, 뭐,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높은 자리도 앉아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양딸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그 옥탑방에서 이제 제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밉고, 어떻게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길이 없죠. 날마다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그래도 말씀뿐이 없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도 말씀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잡게 됐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대학생들을 한 10명 좀 붙여주어서 집에서 이제 다시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제가 그때 가장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게, 주님 장가 안 가보셨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주님은 제자가 배신했지만 장가도 안 가보시고 나하고는 맞짱 뜰수 없잖아요. 주님 그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때가 이제 2월 달에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을 계속하면서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이제 항암을 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 그 십자가상의 칠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 또 아무도 가슴 아프게 제 가슴을 콕콕 쪼으면서 제한테 느껴지는 거가, 그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 피라는 관계는 버릴 수가 없는 관계인데, 결국은 버리셨어. 근데 임은 점 하나 찍으면 남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장가 안 가봤잖아요. 그 말을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되게 그, 제가 짜증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면 좀 후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네팔에서 한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네팔에 왔지, 결혼한 후에 온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정말로 모든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성교사.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솔직하게 할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사역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후원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선교사님 그 가정에 붙어서 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갖고 이제 상황을 보시고 아 그래도 얘를 좀 이렇게 그냥 놓아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조금씩 후원을 시작하시면서 네팔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기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땅이 좀 있는데 자기 집을 구경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 네가 좀 사지 않을래? 그래서 난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지금 돈안 줘도 되니까 나중에 줘도 되니까 지금 얼마 있냐고 그래서 제가 돈을 다 찾아보니까 한 2,000불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진 게 2,000불이니까,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팔 거면, 시간이 저기 되면. 근데 그때가 한 땅이 2,700평 정도 됐었어요. 갖고 이제, 그거가 이제 지진 나기 2년 전인가 그랬어요. 갖고 이제 그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구니, 이제 그걸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가 7만 불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약금을 적어도 10%는 줘야 되는데 7,000불을 줘야 되는데 제가 2,000불뿐이 안 주니까 자기 집을 은행에다 잡히고 이제 5,000불을 빼가지고
그 계약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에 살수 없다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울그락불그락.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 거예요. 인간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먼저는 이제 집에 그제 친정 집에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7만 불이 갚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1,000평을 더 붙이시고 500평을 더 붙이시고 지금 한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 이제는 여기다가 학교를 네팔에서는 보니까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절 나이가 먹은 애들은 조금 말씀이 들어가는 게 조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정말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돼서 못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땅이 있는데 막상 해야 될게 이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 거기 땅을 파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고 연세대에 오니까 제가 거기 이제 언제죠? 혈액암인 거. 2017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2011년도에 네팔에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잡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아기들 다 데리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안 돼서 이제 2010년에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에 네가 알아서 알아. 그리고 이제 저는 저 혼자 이제 네팔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그 이제 신학교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왜 사람들이 왜안 들어갔냐고. 근데 훗날 여러 사람들한테 그 좋지 않은 모습 보이는 게내 표정이 표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안 보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선교사님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죠, 진짜. 그래서 이제 뭐한 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옆에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대들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가진 게 워낙 없으니까 어디다가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너무 창피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소박을 맞냐?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정말 그런 삶을 사냐? 이 지질한 이제 그러면서 저 자신이 저한테 이제 그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그런 그 신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네, 주님이 신랑이네. 진짜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50, 이제 계속 읽어가다 보면 50장을 넘으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너를 했고, 나는 너 남편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막 저한테 구구절절이 이제, 아, 그러면 예수님이 남편이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아주 그래서 그때 겁도 없이, 바꾸셨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지. 그러면 나는 예신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예신이가 됐고, 그게 이제 제가 60살쯤 된것 같아요. 사람이 다 60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거가. 예. 하나님은 안 바뀌지만 사람은 뭐 예.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그뭐 사람이란 것이 뭐 어제 오늘처럼 그렇게 살갑게 살더라도 또 친하더라도 자기 이익이 또 틀리면은 뭐다 가는 게 그게 뭐 사람이니까. 그런 예, 같아요. 그게 뭐 그게 사람이. 인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인간.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그 인간이 본래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신앙심이 깊어지고 하면은 그 모든 게 많이 더듭다는 것을 많이 깨우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애들 아빠도 제 삶에 제가 주연인 그제그 삶에 그 사람은 이제 조연으로 출연해 주신 그렇죠. 그분이에요. 예. 조연자들이 이제 제 삶에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조연자로, 어떤 사람은 좋은 조연자로 이렇게 가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 사람이 내 삶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그랬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다 했습니다. 저 그랬거든요. 한 번은 80살쯤 먹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시골에서 며느리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기도 좀 해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아는 거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무당인 거예요. 박수 무당인 거예요. 박수무당이시구나. 예. 하고 이제 그 마을을 다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귀신이 하라는 걸다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기를 잡아서 드리라고 한대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는 잡아서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카트만두로 도망을 온 거예요. 아주 시골에서. 갖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악령이 그래서 사로잡힌 거네요. 이제 예, 완전히 귀신이 완전히. 그러니까 뭐 무속인들이 그렇죠.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하는데 진짜 아주 그분하고 8시간을 접전을 했어요. 개쩌구나. 나가라, 못 나간다. 예, 나 이제 조용히 있을 거다. 아무 짓도 안할 거다. 나 그냥 가만히 있게 해주라. 근데요, 이게 얼마나 저를 진을 빼는지. 근데 이제 남편이 미국에서 있었을 때 이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다 이제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낮은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밤 12시만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겠다고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몰라요. 정말로 슬프게 울면서 나 죽겠다고. 그러면 이제 끌어안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가서 또잘 났다고 열심히 사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죠. 예. 그래가 그 근데 이제, 8시간 접전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 예. 쫓아냅니까? 그 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찬양만 하죠. 찬양만 막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을 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에 와서는 안 드러나고, 한 얼마쯤 있다가 드러나요. 한 이제 15일이나 한 달쯤 있다가. 그러면 이제 뭐, 금방 나가라고 해갖고, 제가 영빨이 그렇게 없었는지, 그렇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찬양 계속 뭐 두세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안 나갔다 그러고, 막, 애를 이렇게 막 완전히 마비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이제 애들은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붙여서 이제 만지면서 이제 울고 이제 얘 죽었다고. 근데 이제 내가 보면은 이제 저건 귀신 장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을 또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다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제 사용하고.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 이야기는 갖고 이제 자기가 무당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자기 그리고 아기를 드리라고 하는 말도 안 했고. 근데 이제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 8시간을 갖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은 없었고 부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이제 하면서 8시간을 나가라. 안 나간다. 나 가만히 있겠다. 막 울고 그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울고 별짓을 다 해요. 막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순진하게 말하고 그때는 막안 나가 그러고 고함 지르고 말하고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나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돌아가셨어요. 그 마을이 다 예수쟁이가 됐어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몇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엄마라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예, 나이가 뭐, 되게 많이 드신 분인데 참 저한테 꼭 대단하시네요. 엄마라고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무당 박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그 마을에서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제 또 참, 잘하고 정말 참. 그참예 하나님 그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건 능력이, 제가 능력이 있으면 한번 나가라 그래갖고 나갔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라고 한번 해가지고 안 되고,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할 때까지,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을 그래서, 때까지. 예,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근데 시인 안 하거든요. 시인하라고 그러면 입을 막 다물고 절대로 시인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인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찬양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은. 예, 그런 이제 경험들이 하셨는데 그 사역을 내려놓고 나오니까 진짜 저기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좌우지간 이곳 땅을 이제 구입하게 하셔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기가 갑자기 2월 달에 쓰러졌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혈액이 거의 없는 거 갖고 8개 피를 맞고 제가 연세대로 바로 왔어요. 연세대에서 이제 해보니까 제그 지나간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난소암이 온몸에 다 퍼지지 않았나 갖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골수암이 다 퍼진 것 같다고 그러니 또 이제 찾았는데 이제 혈소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혈소판이 이제 제가 영양실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피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혈소판이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하여튼 영어로 말하면 마크로글로불리네미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약이 없는 혈액암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대에 와가지고도 한 40개 정도 피를 맞았거든요. 2, 3일 간격으로. 근데 이제 40개 의사가 투입이 되는 겁니까? 40개를 그러니까 이제 한 수혈 번에 받으 맞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이제 2, 3일 간격으로, 예, 2, 3일 간격으로 이제 계속해서, 왜냐면 계속해서 날마다 피검사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오전과 오전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피가 계속 떨어지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 동안 하다가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항암제로, 악성, 림프 항암제로 항암을 해보자.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잘 들어가지고, 이제 잘 해서, 이제 제가 6번을 마치고, 네팔에 돌아가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열심히 특심이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지어가지고, 예, 지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 뭐, 애기들, 야, 우리 학교 시작했으니까 보내십시오. 갖고 이제 애기들이 4명이 왔어요. 갖고 이제 기숙사 학교를 지었어요. 기수가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어떤 스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 저기가 났는데, 그 네팔에 이제 그 지진이 났는데, 그간 영혼들을 이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예. 근데 이제 위령제. 그, 예. 위령제.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이 함께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고, 선교사님 제가 아무래도 좀, 조금 뒤로 이렇게 가시죠. 너무 화면이 예. 크게 나오. 예, 그렇게. 예. 제가 이제 이제 저하고, 저한테 이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선임이. 이제 스님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저희 학교 부지를 와봤죠. 근데 저희 학교 부지가 스님이 보면서, 이것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명당이라고, 명당.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님, 저는 선교사고요. 스님은 스님이고, 돈을 보내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게 보내주실 텐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스님이 자기 형제들이 사업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해도 된다고. 이제 갖고 저한테 이제 돈을 이제 5,000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받을까 말까를 무지 많이 걱정하고 받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제 받아라.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근데 이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5,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0,000불을 이제 헌금을 해주셨어요. 큰돈이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가 이제 저기가 된 거죠. 그것을 학교를 질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종잣돈이 그리고 이제, 됐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시작을 하고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사실은 4천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건물을 마지막에 보니까 2억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2년이라는 세월에 의해서 지었는데. 네, 몰라요. 돈은 언제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근데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학교가 그 초기가 아니어서 그냥 아는 분한테, 당신 아들, 딸 보내세요. 그러니까 4명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잘하니까 그 동네에서 또 이제 몇 명을 또 보냈고, 또 다른 데서 몇 명을 보내갖고 이제 14명이 이제 올해는 학생이 됐어요. 갖고 이제 뭐 선생님들도 이제 선교사님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갖고 이제 그 한국의 대안학교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가 맥시멈 커져도 250명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 그래서 학교 이름은 빛과 소금이고 빛과 소금이고 이렇게 예. 영어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Light and Salt 예. Light and Salt School.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영어로 가르치고 이제 뭐 계속 예배 보고 그리고 성경을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저희가 지역 주민들은 안 받아요. 왜안 받는 거니? 지역 주민들을 받아갖고 이제 얘네들이 가서 우리가 성경 배우고 그런다. 저는 이제 문 닫아야 그럼, 되거든요, 학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학교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팔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4명 데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제 아주 잘하고 있었죠. 아무 일도 근데 없을 갑자기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아무 일도 그동안 온갖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 그래서 사람 이제 일을 이것만 한치 앞을 어떻게 알겠어, 사람은. 잘하면 이제 나한테 별 문제는 없으시겠지, 안 하시겠지, 이제 네.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저한테 해야 되는 거, 아직도 살아있는 그 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네들을 잘 키워서 이 땅의 밑거름이 된다면 이제 정계와 교육계와 이제 모든 데 이제 되겠지.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고, 정말 고마웠고, 그냥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는데, 구름 위를 걷는다. 그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 4월 달에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오래죠. 예, 오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왔거든요. 5월 달에 제가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코로나가 더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5월 달쯤은 당연히 풀리겠지. 학교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5월 달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끊어지는 것도 저는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한 10cm 정도만 가까이 가도 그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불이 나는 것처럼 아프고,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이제 뭐 별짓을 다 했죠. 뭐 기도고, 뭐 쉬고, 이제 다 해보고. 정말 죽는 것이 낫사오니.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통제를 타다가 먹었어요. 그암 진통제를. 이거가 이제 장 운동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 운동이 안 되니까 이제 변비가 돼가지고 이제 또 이거가 뱃속에 쌓여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수술을 하는 수준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도 이제 아픔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몰핀으로도 이 통증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서 이제 최고로 좋은 병원에 찾아갔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갈 수가 없고 그게 이제 5월 달이에요, 5월 중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혀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특별기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갖고 이제 네팔에서 첫 특별기가 뜬 거예요. 그때 이제 네팔에. 그래서 이제 그 특별기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그 저기를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제주도에 친구 빈집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열 하루 되는 날 제가 폐혈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는 사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할때 문제가 뭔 거니 누가 이제 도와줄 수가 없고 다른 데서 나갈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저는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함께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땀을 이제 완전히 뻘뻘 흘리면서 이제 저는 무의식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제주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폐혈증이어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2주를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몸의 컨디션이 진짜 이제 초변화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아무래도 네가 여기서 치료받지 않는 이상 육지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7월 3일 날 제가 이제 거기서 피를 좀 맞고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나와가지고 연대에 다시 갔죠. 그래서 이제 연대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이제 급성, 악성, 림프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혈액암은 간줄 알았어요. 근데 혈액암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제 급성, 악성, 림프암. 그리고 이제 뭐, 원래 폐혈증 하나만으로도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요단강을 건너갔다 온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저의 그 주어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주어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드리지 못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일을 하게 해야 돼서 그분이 주어가 되고 그분이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제가 주어였고 제가 항상 동사였고 주님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영광 나타내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였죠. 가만 계시죠. 그냥 옆에 그냥 가만 계시죠. 그래야 그게 더 그게 그래야 그게 더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육지에 나와서 병원에 오니까 이제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을 계속 이제 근데 이제 네팔에서 한번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항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두 번째 항암을 하고 세 번째 항암을 하면서 이제 폐혈증을 거친 몸에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죽기를 너무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렇게 남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 번을 겹치고 이제 네 번째 되면서 제가 결정을 한게 의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게 급성 악성 림프암이기 때문에 조혈모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혈모 이식을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13주 동안 무균실에 있어야 되고 무균 밥 먹여야 되고 무균 옷 입어야 되고 이제 이게 저한테는 너무 제가 모르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습니다. 아마 당장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저는 있었는데, 계속 이제 제 마음에, 아직도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자, 내 맘대로. 그래서, 예, 내 맘대로. 우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안 하겠다고. 너는 죽는다. 거기까지 이제, 그래도 죽겠다.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안 하겠다고. 뭐. 이제 뭐, 그렇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죠.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느껴졌던 게 뭔거니? 그래, 너는 지금까지도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뜻대로 네 시간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발광을 했구나. 그리고 그 절대 주님한테 주어와 동사를 주지 않았구나. 주님이 네 주인이라고, 네가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조혈모 이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번 하고 그다음에 그 이식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번째 준비를 하고, 자, 이번에 가면 이제 그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항암제 뭐 몇십 배를 써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고 죽느니 그냥 죽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저는 네 번째 하고 나서 언제 입원해서 조혈 뭐 그거 하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딱 이제 가니까 의사가 조혈 뭐 이식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항암을 했는데, 네 번째 항암하고 제가 정말로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밥못 먹고 뭐 계속 뭐 그냥 거의 누워 있다가 그 다음 항암을 맞았는데,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맞은 거가 어제 그제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참 헤헤 웃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도 사실 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안 하지, 왜냐면 준비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간증을 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참 잘난 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놓고 나면은 찜찜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도 먹으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저는 똥도 된장도 구별을 못합니다. 하시라고 하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그네 번째 항암을 한달 전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생각을 우리 해요. 지금 인터뷰가 말이죠. 2시간 지금 15분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인터뷰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인터뷰 가진 것 중에서 역사상 그 테이프를 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 뭐 저도 이제 이 의자, 제가 앉아 있는 의자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그좀이 불편한 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1시간 넘으면은 뭐좀 불편해요. 근데 오늘은 뭐 불편한지 아닌지 뭐 저도 다 잊어버려 가지고 인터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오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가릴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도 그냥 다 가리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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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결론만 말씀하실 건데 뭐 하나도 오늘 그냥 뭐 근데 정말 그 제가 오늘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선교사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어하고 동사를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 예 아니고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기 때문에. 예, 예. 주어하고 동사를 참 정말 그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렇게 딱 지어야 예. 그게 참 정말 참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 가만히 계시고, 근데 결국은, 그 신학교를 300억 재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내가 총회에서 사임하고 후에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신학교에 지금 5천 평당을 주시고 신학교를 지은 것은 또 소각을 맞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또 하나님이 그때도 제가 계획을 하고 조금 빨리 가려고 그러면 또 암으로 한번 또 그리고 이제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갈 일만 남았고 선교사님들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아 이제는 그런가. 근데 이제 갑자기 또 근데 그게 이제 제 시간과 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참 세상 살면서 한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셨네요. 지금 이제 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지금 시청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그냥 머리치고 그냥 근데 그럼 선교사님 그 제가 말씀 이 하시니까. 말씀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여기도 이제 그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정말 고개를 쌀쌀쌀쌀 내둘러요. 어쩔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 불쌍하고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맞습니다.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그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번을 통해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는 그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이제 인간으로 나와서 인간으로 살고 그다음에 사주팔자에서 살아요. 근데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절대 사주팔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땅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시민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지금을 살지만 나한테는 내일이 없고 지나간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나한테는 영원히 보장된 거고.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 아주 잘 믿는 사람 당신은 팔자가 안 나온다고. 지금까지 살 팔자가 아닌데 살아있다고. 근데 그 인간의 팔자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 사주 팔자에. 그게 이제 사주가 연과 달과 일과 시 거기에 이제 한 자씩 더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팔자. 그래서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한테 정말 주어와 동사를 드리느냐. 예. 그거가 거의 내 생각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섯 번째 암까지 와야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사주팔자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이 불량한 인간을 나 같은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그 끌고 오셨을까? 나 같으면 열 번도 더 패서 그냥 팽개쳐 버릴 건데 그래다 그냥 또 잡아가지고 또 살리고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오시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조금 깨달아서 그래. 주님이 정말 오늘도 내가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저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누가 아프겠어요? 다안 아프기 원하죠. 근데 이제 오늘 쭉 이렇게 그
이해신 그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가 출석하고 있는 그 작은 그런 교회가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황이죠, 미국 명은. 근데 그렇죠. 그 연배에 그렇게 영어가 능숙하신 분이 또안 계시니까. 그황 목사님이 아마 올해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연배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네팔이나 이렇게 그 선교를 지금 이제 그런 코비드 때문에 못 나가시지만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내가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어떻게 저렇게 오지를 그렇게 다니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지를 크게 상주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그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몇번 뵈셨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더 반가운. 아, 반갑습니다. 저는 공박사님 뵐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정말. 이제 예신 선교사님 이제 그거 하시죠. 한번 이제 마무리를 이제 이 인터뷰도 기성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한 36년 네팔 36년 맞죠? 36년 이제 네팔 36년. 예. 36년. 예. 36년 네팔 선교하시면서 이제 연세도 좀 어느 정도 드셨고 했으니까 나와 예수라는 그런 주제로 간단하게 이렇게 맺음말을 한번 예. 또 나중에 아유 그거 이야기했어야 되는 건데 놓쳤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또 놓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그냥 그러면 이제 마무리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겠는데 아마 이 기록은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시간 한 40분 정도 갈것 같은데 이 인터뷰. 예, 그러니까 오늘 저도 굉장히 이렇게 예, 오늘 자랑스러운 게 한 가지는 예.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말씀 그리고 하나님 영광되는 것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수님하고 노아의 관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을 했고, 또 네팔에 가라고 해서 네팔에 갔고, 또 네팔에 가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네팔에 가서 죽어야 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런 생각이고요. 뭐 하나님이 또 자리를 옮기시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 내 자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는, 이제는 어디든지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주는 나의 모든 것이다. You are my only all.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할때 굉장히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정말 연애하는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1살에서 30살까지는 부모님이 지어준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이라는 나이에서 60살까지는 제 생각과 선교도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욕심과 뜻대로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욕심, 그 추진력. 불량한 성격을, 예, 하나님 불량한 성격을 이제 좋은 불량하기보다 방법으로. 추진력이죠. 추진력, 열정.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이름에 영광이 가게 만드시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있으니까 제 안에는 무슨 똥이 들어있을지라도 밖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그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가정이 깨지고 느낀 것은, 아, 그렇구나. 네 맘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장가 안 가봤냐고, 장가 안 가봤으면 집에 잘난 체 하시냐고, 달라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이제 결국 나를 위해서 버리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것에 제가 이제 서렌더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내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었죠. 물론 제 안에는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동사가 되셔야 된다고 하시면서도 항상 제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또왜 인간은 이렇게 팔자에 묶여 살아야 되나? 이제 너무 아프니까 정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서 너무 아프니까 왜 이렇게 팔자에 매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자아가 없단 그러는 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서렌더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제가 죽어도 나는 조혈무의식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동생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렇게 죽느니, 이렇게 죽느니 똑같은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래, 안 할래? 그럼 해봐라. 이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항암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계속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죽는 거니까, 그냥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세요.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렌더를 하고, 네 번째 항암이 정말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네 번째 항암을 하고 이제 패시티를 찍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그래서 다섯 번째 항암을 이제 했는데요. 그 암세포들이 온몸에 다 퍼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네 번째 항암을 하고 이제 그 패시티를 찍은 결과에 보면은 이제 그 엉덩이를 중심으로만 조금 남아 있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를 했고 여섯 번째는 또 의사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바꾸세요. 그래서 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한달 있다가 입원해서 항암하자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날짜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제그피 상태나 이제 이런 거 보고 또 맞지 않으면 또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입술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피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피가 없으면 아주 하얗거든요. 예. 네. 지금 물론 립스틱을 발라서 좀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컨디션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의 그 자아를 서렌더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내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띄워드렸죠. 네. 이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예. 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드려야 이제 그게 이제 참그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그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병한 뭐 이렇게 저 지난주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받으신 거죠. 네, 예, 근데 그렇죠. 누가 이번 주, 지금 아니요. 제가 이번 화요일 날까지 항암 유사를 그게 맞았어요. 이번 화요일 날까지 맞은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아무리 립스틱을 발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인터뷰하는 분을 보고 누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선교사님 이제 자꾸 내가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연장을 해서 제가 한데 가슴없이 쉬어야 되는데 전도 한번 해보시죠. 저 전도하죠, 여기서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예. 가운데 제가 50대 초반에 예수를 영접을 했거든요. 예.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뭐큰 고난이나 이런 것 없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인간이 가장 깊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은 이 보시는 분들이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제가 되게 정치 경제에 대한 논평을 주로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간증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거는 공병호 TV가 좀 지평을 넓히고 또 제가 이제 해외에 또 파송대가 선교사는 못하지만 이런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한테 그런 걸 알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그런 민족인지를 오지에 계신 분들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은
훨씬 우리가 눈도 깨이고 좀더 화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뜻을 갖고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교사님이 예수 믿어 보니까 내 인생을 총평해 가지고 이래서 믿어야 되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오늘 좀 감동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고 진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마이크를 돌릴 테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그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가여워요. 그리고 안타깝고요. 천국이라는 말이 있고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노르웨이를 안 갔다 왔을지라도 노르웨이 있거든요. 금성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금성을 안 갔다 와도 금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 가봤다고 너 봤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좀 지혜가 없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이 세상은 한번올 때는 사람이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거든요. 근데 만일에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근데 없다면 본전치기예요. 예. 없으면 그래, 없는갑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뭐잘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있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걸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힌두교,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요. 결국은 사람이 찾는 것은 영혼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윤회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다시 살까 해서, 결국 우리가 종족 보존이 다시 사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사는데 결국은 내 삶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내 삶을 끝나는데,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살면서 저도 대학교 때는 무지불교에 심취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네팔에 가서 힌두교와 불교의 그먼 곳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석가모니도 찾아가는 자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자예요. 찾아가는 근데 거죠. 내가 진리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진리를 내가 잡고 있냐, 아니냐. 지금 살아 계세요. 숨을 쉬세요. 근데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네, 아무리 칼날 짓을 해도 끝납니다, 거기서. 근데 영혼은 돌아온 곳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 그러는데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천사장 세 명의 루시퍼가 반역을 하니까 그 사단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제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당연히 진리 아닌 비진리를 못다 보죠. 세상으로 따라가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은 그게 이제 진리 안에 속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힌두의 3억 3천의 신들 중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유일하게 예수님만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오늘 이날까지 그게 존재할까요? 누군가는 그걸 뒤집어 엎었죠.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물론 예수쟁이들이 저를 인해서, 저로 인해서, 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으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인간입니다, 그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제가 20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를 헌신했어요. 제가 60이 돼서 제가 30이 돼서 네팔에 가서 30년을 살면서도 제 뜻대로 살았어요. 선교사도 이름을 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또한 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제가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욕심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는데도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오늘까지 하나님은 저한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만들어졌고요. 아브라함이 40년 만에 이삭을 바쳤고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내일 의인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좀잘 봐주세요.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할까. 예,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많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하게 그 어떤 누구의 종교 지도자도 말하지 않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하시다는 것. 예, 배타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이렇게 진리로 이끌어 주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 36년 동안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신 우리 이예실 선교사님이 다섯 이해신. 이 이예신 예. 이예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그런 암 투병을 잘 하고 계신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는 이제 학문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를 해 보면은 인간의 죄성이 너무 깊고 넓고 또 멀고 뿌리가 깊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신 선교사님의 또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재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삶을 좀 반석 위에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긴 그런 방송이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는데 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한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어쨌든 회복되시고 또 네팔로 돌아가시면 또 네팔 현지 중계로 또몇 시간 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기를 꼭 크게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빛과소금학교가 정말 네팔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학생을 일단은 많이 뽑을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정계와 그다음에 교육계와 모든 게그 이렇게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지금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그 선교사님이 다섯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자도 잘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5개월은 있을 수 있으니까 5개월 와서 가르치고 가면은 또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책임을 지고 하고 그렇게 하자. 예.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도 와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도 와서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네팔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빛과 제가 소금, 오시면 예, 빛과 소금 학교죠. 예, 예. 제가 오시면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불가능하지만 뭐 10분까지 오실 때는 제가 화장실이 달린 방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산이 아주 앞에 쫙 펼쳐지면서 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자,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도 제목인 그 이예신 예, 자꾸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이예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인 이 정말 네팔과 그 주변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빛과 소금 학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해주셔서. 하이파이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